예를 들면 우리가 CCTV라는 거를 200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아마 처음 도입됐는데 지금 CCTV 없으면 막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걸렸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건 잘못됐으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 너는 그냥 신호등 하나 만드는 신호등 업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달라. 안녕하십니까. 제브라인 시퀀스 대표 오동근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도시에 최적화된 스마트 횡단보도, 철조, 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실종자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ICT 융합 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아이를 잃어버려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당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다면 경찰서에서는 사진을 갖고 와라고 그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는 언제쯤 찾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찾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찾냐. 그러면 나한테 뭐하러 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실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서는 우리 인원이 3명밖에 없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실종자도 많고 1년에 지금 현재 그 데이터가 막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다음날 운 좋게 찾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없어지거나 누가 없어졌을 때 찾아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걸 한번 해결해보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부상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11년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유심히 키우면서 보면은 아이들은 횡단보도로만 다니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상에서만 감지할 수 있다면 아이가 없어졌을 때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횡단보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예방, 실종사고나 치명 요인들이 없어졌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사고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또 스마트폰처럼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각각의 기능을 하나씩 달려고 하면은 도로상에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의 기둥을 해가지고 전부 융합적으로 작동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난번은 민식 어린이법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카메라는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실종자를 찾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LED 모니터는 운전자들에게 신호의 상태를 알려주는 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좀더 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6일 날 제가 생각했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프로토타입 2018년 12월 김포공항에서 그걸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제품 거기 있고요. 교통사고 예방 효과 굉장히 좋다라고 좀 평가하십니다. 2019년도에는 얼굴인식을 그때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품의 얼굴인식이 정확하게 탑재가 돼서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이, 실종자, 치매 노인, 그때 동네 범법자까지 잡을 수 있는 기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동 비상체 얼굴인식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사실 물건을 만들면 팔아야 되는데 팔 로가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국가에 납품을 한다는 게 어떤 제도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쉽게 환원할 수 있는 경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마침 혁신상품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번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 것도 혁신적인데 그리고 한번 넣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운이 좋게 됐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지난주에 제주공항에 저희가 16달 설치를 했습니다. 시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작이 돼서 정말 선진 기술로 자리를 잡고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인프라로서 작용하게끔 국가적인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좀 더 유연한 규제 뿌리죠. 이런 걸 찾으면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전국적으로 제가 닦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CCTV라는 거를 200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아마 처음 도입됐는데 지금 CCTV 없으면 막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걸렸죠. 제가 12년 후에 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상업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직원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다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한 명만 살려도 그 돈의 가치를 한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창업을 한다 또는 창업을 하다가 포기한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지난달에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어.
그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벌써 6년 차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지난달에도 또 한 분이 또 들어왔었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장이 일을 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야말로 처음 생각을 잊지 말고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저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시련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결하고 헤쳐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